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좀 특별하게 왼손잡이가 볼 수 있는 왼손 전용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짱이다, 짱이야. 아, 대박, 대박.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의 왼손잡이가 있다고 하고, 국내에도 5% 비중의 왼손잡이가 있다고 하니, 특별하게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볼 수 있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마 어디고? 손선생 용접교실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단계별로 이제 육지 자세에 대해서 좀 배우는 영상을 조금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본원 채널에서는 오른손잡이나 혹은 오른손잡이가 양손을 쓰는 기준으로 용접 영상을 조금 많이 준비하게 되었었는데, 금일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소수가 있는 이 왼손잡이를 기준으로 기본 자세를 잡는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제자는 이제 왼손잡이고, 기존에 영상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왼손잡이 분들이 조금 볼만한 채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하게 된 영상이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자세한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육지 자세를 처음에 왼쪽을 먼저 시작하든 오른손을 먼저 시작하든 상관은 없지만, 우선 자세 한번. 네. 자, 이 파이프를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 자세는 첫 번째는 오지 자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반무릎 자세로 처음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반무릎 자세로 들어가게 되고, 반무릎 자세에서 위복이 용접을 하는 동안, 자, 위복이 용접 쭉 하는 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2번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2번 자세. 이 자세는 이제 오지 자세하고 기존하고 좀 동일하죠. 그 다음에 3번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용접은 이지 포지션으로 하고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되고, 예. 자, 그 다음 4번 일어나면서 뒤로 밀어주고, 4번 여기서 앞구비 자세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원래는 이제 몸을 안쪽으로 조금 붙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세 배우는 그 영상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용접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머리가, 다리가 안쪽으로 붙는, 머리가 들어오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뭐 신체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고, 그 다음 반대편 자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무릎 자세, 앞구비 자세로 허리를 틀어서 위에 6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영상상으로는 잘 안 보일, 나중에 용접도 하는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자, 오른쪽 용접 진행하고, 여기서 오른쪽 다리가 자, 용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겨져서 옆에서 봤을 때, 한번 더 들어가야죠. 옆에서 봤을 때 버티칼 시야가 나오게 됩니다. 버티칼 시야가. 똑같이 오른쪽 자세에서 들어가서 버티칼 시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로 쭉 일어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시야가 확실히 용접부가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겨 들어가서 6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보게 되면 뒤꿈치를 당겨주게 됩니다. 뒤꿈치를 들어서 시야를 확보합니다. 자, 용접을 계속 한 뒤에 그래도 안 보였을 때는 고개를 제껴서 시야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뒤꿈치를 당기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당기지 않아도 되지만, 이 뒤꿈치를 당기지 않았을 때는, 들지 않았을 때는 밑에 부분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허리를 더 많이 틀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평 길이가 대부분 보통 300mm, 150mm에 150mm로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장이 300mm이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불편하고 너무 높아도 불편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조금 들어주는 자세가 통상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 제자가, 이제 왼손잡이인 저희 제자가 이제 용접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ff with your colors. They kinda tell me what I'm thinking. I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 and the way we lose i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and the reason why we stay.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 Cup after cup, yeah, it's just the way we do it. Anything just to block out the real life, real life. Yeah, we're loving the way they think we're so messed up, up. Even if what we're doing is bad, there's so many emotions. Sharing stories that we never had, yet none is real. I think we're searching for reasons not to be like them. We fly around like paper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